네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진돗개 추상과 소속의 주무관으로 있는 김은석 주무관입니다. 일단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,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인이나 일반 애견인들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지금 진돗개 테마파크. 이렇게 진도에 오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진돗개 테마파크인데, 이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그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진돗개 테마파크는 진도군청 진돗개 초상가에 있는 한 기관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진돗개를 연구하고 보호하고 활용하는 그런 이제 하는 일을 합니다. 쉽게 설명하면 진돗개 같은 경우는 진돗개가 아프잖아요. 그러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그 구비되어 있는 메디컬 센터에서 진돗개를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. 거의 뭐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일반 사업 그 반려견에 비해서. 그리고 혈통관리팀에서는 우리 그 진돗개 고유의 혈통이라든지 뭐 형질고정이라든지 돈 쪽에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요. 테마파크의 주된 관점은 진돗개를 어떻게 우리 그 일반 사람들하고 그 활용할 수 있냐, 그러니까 즉 함께 할수 있느냐는 분야를 연구하는 거고, 그러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만들거든요. 그래서 주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활동은 진돗개를 이용한 평일 공연 그리고 주말 공연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려견으로 좀 공연이라든지, 그리고 어딜리티라고 담임을 뛰어넘기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진돗개 경주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반인들이 그럼 쉽게 와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공연이라든가 경주라든가 그 외에 어질리티 또는 이렇게 전반적인 진돗개에 대한 역사나 자료 조금이라도 이런 거를 그럼 아무 때나 방문해서 볼수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 주말 공연과 평일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12월 달까지 1, 2월 달은 휴직이고요. 은행을 볼 수가 있고요. 홍보와 같은 경우는 이제 365일 현재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관광객분들이 진도에 오시면 진돗개를 그냥 어디 가서 진돗개를 막 보실 줄 알고 생각하고 오시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들고, 대신에 저희 테마파크에 오시면 진돗개 강아지부터 진돗개 성견 또 진돗개가 뛰어다니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방사장이라든지 뭐 강아지 체험장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진돗개의 거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러 군데 돌아갈 필요 없이 여기만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조금씩이라 접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참 좋은 것 같아요.